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 들어 이렇게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생 죽어라 일만 하며 살았고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매달 꼬박꼬박 적금도 부었고 직장도 정년까지 다녔으니 노후에도 당연히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보낼 수 있겠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14.8%보다 약 3배나 높은 수준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바쁘게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 2명 중 1명은 빠지게 된다는 그 가난의 늪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노후 준비가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 최고의 노후 설계사인 요코테 쇼타가 쓰고 중앙북스가 내놓은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를 기초로 구성했다는 점을 서두에서 밝히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작권이 있으니까요. 작가는 초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 노후 설계 전문가로 지금껏 250세대가 넘는 가정을 전담 자문해왔으며 총 790억 원에 이르는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주요 언론사인 NHK와 아사히 TV 방송에서 국민 노후 해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와 노후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들도 많은데 왜 저는 하필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활용하게 되었냐면 지금껏 제가 보아온 노후 준비 책들 중에서 이만큼 나이별로 상황별로 마치 연대기처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을 알려주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설명한 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책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눈은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반환점을 막 찍은 일본의 4, 50대 독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한국어판의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노후 전문가로 손꼽히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경록 대표가 먼저 읽고 추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와 이코노미스트 역시 추천한 책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열심히, 아니 죽도록 평생을 일했음에도 노후 위기를 맞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노후 준비라는 것이 너무도 막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냥 연금 들어놓고 적금 붙는 식으로 돈만 차곡차곡 모아놓는 것으로 노후 준비를 잘해간다 이렇게 안심하며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인생 설계는 모름지기 생애 주기에 맞게 목표를 갖고 세워야 하는데 우리들의 일반적인 노후 준비는 그런 거 없이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정말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기라도 하느냐? 그것도 변변치 않으니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겠습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인 작가의 시각으로 보자면 인생 후반전에 어떤 일이 어떤 시기에 닥칠지 아무런 예상도 없이 그냥 불안한 마음만 잠재우기 위해 우리는 관성적으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어디냐 싶겠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니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해온 노후 준비라는 것이 힘도 제대로 못 쓰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지게 마련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연금 통장과 보험 등을 아주 손쉽게 깨버리는 일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니 그 소중한 연금 통장을 깨버리는 일을 서슴없이 아주 쉽게 결정해버립니다. 그것도 손해를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고비를 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고 곧바로 노후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50부터 100살까지 인생 후반전 50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2, 3년 간격의 연표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여기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50세,
아픈 부모를 돌봤더니 찾아온 우울증과 조기퇴직. 53세, 부모님 돌아가신 후 유산상속 다툼이 시작되다. 56세, 황혼위기에 봉착하다. 60세, 연봉은 반으로 줄고 일은 신입사원급으로 돌아간다. 66세, 암선고를 받다. 70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해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다. 77세, 집을 싼 값에 급매로 내놓았다가 손해만 본다. 82세, 치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90세, 시설 입원 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다.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향후 50년 동안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이 가늠이 되십니까? 이것들은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정부나 대기업이 발표하는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각종 연구 논문과 몇백 명이나 되는 고령자와의 상담을 통해 얻은 매우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으로 도출된 평균 나이에 맞닥뜨릴 현실들을 다 반영해서 만든 연표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으로 정면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사건들을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면서도 에이 또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는 그런 식의 느긋하고 한편으로는 미련한 태도는 냉혹한 노후를 외면하는 것일 뿐이고 어떤 해결책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이 닥친 뒤에는 우왕좌왕하다가 준비하지 않은 그 대가로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철저히 노후 준비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취미에 쓸 돈을 아끼고 아껴 저축만 해야 한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참고 영양가 높은 식단 위주로만 먹어야 한다든지 강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이, 그래서야 어디 사는 맛이 나겠습니까? 작가는 적어도 향후 50년 동안 우리 앞에 벌어질 일들은 최소한 알고는 있자고 말합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인생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 두면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람직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라도 2, 3년 간격이 너무 잦다면 5년 간격으로라도 내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이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한번 그려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가 필요하다면 그 법규도 찾아보고 정리하는 구체적인 자신만의 매뉴얼을 만든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결론은 인생 후반전 50년 동안의 연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야 생애 주기에 맞춰진 각 연령대마다 문제와 목표가 명확한 노후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대비를 하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누구에게나 닥치고야 말 그런 일들을 애써 외면하고 방치하게 되면 그 대가로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렇게 노후 빈곤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50년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안내서나 매뉴얼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서슴없이 도서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여러분만의 연표를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는 노후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작가의 말을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명 중 한 명은 노후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